계약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. 나중에 가서 계약 쓰자 하기 애매해. 보통 서면 계약인데 왜 구두로 하느냐? 이런 거 있습니다. 친한 사람들, 뭐 친척 같은 경우죠. 그죠? 뭐 친척이 하는 사업장에, 친구 하는 사업장에 1년 도와줘. 내가 한 달에 얼굴 얼마 줄게. 알았어. 그런 경우는요, 계약서 안 쓰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계약서 안 쓰잖아요? 서로가 사이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, 사이가 틀어지면 그때가 문제입니다. 해준다고 했는데, 안 해줍니다. 왜 안 해줘? 내가 언제 그랬어? 증거 있어? 할 말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가능하면은요, 친척, 친구든, 그죠? 계약서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. 나중에 가서 계약 쓰자 하기 애매해.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마다 야 친구야 아니면 뭐 삼촌 아니면 뭐 이모 아니면 뭐 작은아버지 하면서 그래도 계약서 씁시다. 처음부터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. 써줍니다. 근데 일하면 나중에 써달라 그러면 제가 왜 그러지 날 못 믿나 좀 안 좋게 볼 때가 있단 말이죠. 하여튼간에 계약서는 가능하면 쓰는 게 좋다.